여름의 문턱에서 음악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6월이 탑10 활동 중인 가수 순위 발표입니다. 이 순위는 매년 음악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 중 하나로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떤 신예가 돌풍을 일으킬지, 또 어떤 베테랑 가수가 여전히 정상을 지키고 있을지, 첫 번째 위치에 누가 올라 있을까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 흥미진진한 순위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유원정, 트로트의 새로운 별, 킹 오브 액티브 싱어, 위 불꽃 튀는 경쟁. 유원정,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그는 한림예술고등학교에서 응용음악을 전공하면서 음악적 기반을 다졌고, 22세의 KBS TV 위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에어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현미가 사랑하는 가수로 알려진 유원정은 본래 걸그룹으로 데뷔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트로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정은 킹 오브 액티브 싱어에서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6월 19일 MBNE 킹 오브 액티브 싱어에서 처음으로 열린 결승전 1대1 데스매치에서 그는 리틀 이미자라고 불리는 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예선에서 우러라 열풍아를 열창해 큰 호응을 얻으며 결승에 오른 그는 첫 라운드에서 김사나에 의해 지목되어 1대1 데스매치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데스매치 선택곡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곡 회룡포였습니다. 이 곡은 그가 이전에 보여준 어떤 곡보다도 더 깊은 감정과 탁월한 가창력을 요구하는 곡으로 유원정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은 그의 열정적인 공연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원정의 행사비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그의 명성과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킹 오브 액티브 싱어에서 그가 보여준 탁월한 성과는 그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켰으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6. 파크 혜신, 트로트의 흑진주,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무대를 장악하다. 서울 출신의 파크 혜신은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트로트의 흑진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82년생인 그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드림 앨범의 일원으로 2006년 KBS 전국 노래 경연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래로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그의 데뷔곡 저스트와 원스로 큰 주목을 받으며 음악계에 성공적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에는 MBC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3위를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현재 행사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그의 인기와 시장 가치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MBC 배러원이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경연에서는 듀엣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트로트 가수 7명이 한국의 전통음악가 박예리, 시아의 김현지, 울랄라 세션, 더보이즈의 상영과 협업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 파크 혜신은 울랄라 세션과의 특별한 무대를 가지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했습니다. 파크 혜신은 나는 항상 울랄라 세션의 팬이었다. 이들과 함께하면 어떤 새로운 색깔이 나올지 정말 궁금했다. 며 그들이 사랑의 부름에 즐겁게 응해준 것에 대해 정말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울랄라 세션 역시 파크 혜신과 우리는 마치 꿀벌과 나비 같다. 음악도 정말 좋다. 며 이번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5. 강혜연, 트로트의 신성, 9초위 감성을 담아내다. 제주도 출신의 강혜연은 그녀의 음악 경력을 통해 독특하고 매력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걸그룹 EXID 위 전 트레이니이자 2013년에 베스티로 데뷔한 그녀는 K-POP 아이돌의 경력을 거쳐 트로트 가수로서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미스트롯에서 8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트로트 실력을 널리 인정받았고 그 이후 썬데이 하이아이언이라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솔로 콘서트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혜연은 최근 더 트롯쇼에서 박윤경의 유명한 곡 부초를 열창함으로써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푸른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부초의 애틋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강혜연은 그녀의 깊은 중저음과 맑고 높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감성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강혜연의 행사비는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높은 인기와 시장에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강혜연은 특히 그녀의 유머러스하고 경제적인 태도로 업계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강한 무대 매너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4. 마리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빛나는 스타. 한일 가수왕에서 새로운 장을 열다. 2000년생인 마리아는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다문화 배경은 그녀의 음악에 깊이와 폭을 더해줍니다. 그녀는 MBNE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후 TV 초전이 미스트롯2에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큰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인해 한국과 해외 팬들 사이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MBNE 새로운 프로그램 한일 가수왕에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가수들이 격돌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음악을 교류하는 특별한 자리로 양국의 가수들이 자국의 음악을 대표하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일본의 가수 미유 카노우가 마이크를 잡고 마리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에서 미국인이 일본과 경쟁하나요? 라는 그의 질문은 마리아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다문화 정체성과 음악을 통해 다리를 놓는 사명에 대해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현재 행사비는 1,4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녀의 인기와 시장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기는 그녀가 한국과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리를 놓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마이진. 무대를 사로잡는 독보적인 퍼포먼스의 아이콘. 1986년생인 마이진은 2013년 I Think I Mean Love라는 곡으로 데뷔하여 국내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태권도 및 무술 퍼포먼스로 유명해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공연을 선사하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트로트 대회에 출연해 큰 인상을 남기며 그녀의 예술적 지평을 넓혔고, MBNE 활동가수왕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 행사비는 1,9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로 그녀의 인기와 시장 가치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마이진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독창적인 공연 스타일로 많은 팬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음악과 무술을 결합한 그녀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MBNE 한일 가수왕 프로그램에서 일본 가수 마코토와 함께 박주은의 비와 당신을 열창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코토는 리더로서 곡의 감정을 섬세하고 맑은 목소리로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두 사람의 호흡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공연은 유튜브에서 거의 2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마이진에 대한 댓글은 3,000개를 넘어서며 그녀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 김다현. 트로트의 신성. 한일 톱텐쇼에서 빛나는 스타. 2009년생의 김다현은 2020년 I Am Happy라는 청학동 민요로 데뷔하여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MBNE 보이스트롯에서 2위를 차지하고 TV 초전이 미스트롯2에서는 상위 3위 안에 들면서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가 한국 트로트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다현의 행사비는 현재 2,4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계에서 누리는 높은 인기와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녀의 공연은 매번 팬들로 하여금 큰 기대감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MBNE 한일 톱텐쇼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숨겨진 러브송을 주제로 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다현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꿈꾸며 한일 간 문화적 교류의 장을 무대로 삼아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빅뱅의 대성이 MC로 나서 그녀의 다음 행보를 소개하며 김다현이 새로운 걸그룹을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김다현은 음악을 통해 국경을 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갖게 되었다. 고 전했습니다. 김다현의 이러한 포부는 그녀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이미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고 앞으로 국제적인 음악 그룹으로서의 성공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김다연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전유진.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 고향 포항에서 빛나는 별. 2006년 포항에서 태어난 전유진은 현재 포항 동성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신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제19회 포항해변가 국가음악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MBC의 현의 방송에서 박토벤에게 호평을 받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견고한 팬덤은 그녀가 미스트롯 2에서 탑7에 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의 중심에 서게 했고 이는 큰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유진은 킹 오브 싱어에서 활동하며 그녀의 공연 동영상은 처음 공개되자마자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대중음악 투표와 스트리밍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행사비는 2,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그녀의 시장 가치와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졸업사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노란색과 청록색 줄무늬 티셔츠에 연한 노란색 버뮤다 팬츠를 입고 뒤집어 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휴대폰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팬들은 너무 귀엽다, 전유진의 느낌이 정말 좋다, 졸업사진 결과가 궁금하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와 곡으로 팬들을 매료시킬지 그리고 그녀의 예술적 성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